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멘토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예, 솔브레인 홀딩스 예. 47,837원에 75%예요. 아, 그래요?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? 그래서, 예, 멘토님하고 저번에 통화하고 네. 32,000원에 조금 매수를 더했거든요.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놨어요. 아, 그래요? 이번에 이제 잘 예, 팔아야겠네요. 아이고, 너무너무 아니, 감사드립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예, 그러니까 이게 아유. 추세라 그러거든요. 우리가 추세를 보고, 그 다음에 수급을 쫙 이렇게 봐야 돼요. 근데 최근에 보면 이 기관 쪽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하반기는 이 코스닥의 기관 매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나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쪽,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가 되게 많이 강하게 움직여요. 그래서 이번에는 잘팔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올해 갖고 계셨잖아요. 예, 이거 목표가를 상장할 때 상장한 날부터 이제 7만 얼마 높게 사갖고 계속 물타기 해갖고 네. 이 가격이 돼 있어요. 이번에는 잘팔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이거 5일선 이거 샀기 판 때문에 가격은 올수 있어요. 예, 아유, 그때까지 홀딩해서 감사드립니다. 가져가 보세요. 이번에는 아, 5일선 타고 가는 아유. 거라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해보고 나오지 마시고 좀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셔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한번 가보세요. 아유, 그 정도. 근데 좀 시간이 너무 걸려요. 연말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. 수급이 연말까지. 그러면은 네. 저 현금 조금 또 하지 있거든요. 마, 하지 조금 마세요. 더 이게 비중이 하지 많아요. 마요. 예. 비중은 더 사지 마시고 있는 거잘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아우,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멘토님도 아, 네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예.